자기가 소비자래. 애용자래. 그런데 자기가 사람들한테 사업 얘기를 하면 물건은 쓰려고 하는데 사업은 안 한대. 자,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해요? 본인도 사업자가 아닌데 왜 사업을 전해? 야, 이거예요. 내가 이 마트 가서 물건 안 쓸 건데 이 사람한테 너 저 마트 가서 물건 써? 이거랑 똑같은 거야. 본인은 사업을 안 하는데 얘보고 사업을 하래. 말이 돼요? 제가 애용자가 기본이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. 일단 애용자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나도 안 쓴 물건 얘한테 권해가지고 얘가 쓰겠냐고. 내가 애용자라도 권하면 안 쓰거든요. 처음에는. 근데 내가 애용자가 되면 이 사람을 애용자로 만들 수 있어. 내가 써봤으니까. 어떻게 써야 좋은지 아니까. 근데 내가 이걸 써봤는데 어떤 좋은 느낌을 나도 모르겠어. 몰라서 그냥 얘한테 제품 이거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설명만 했어. 감동이 안 오기 때문에 안 써요. 사업자를 만들고 싶다. 자, 그분은 본인이 소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라고 다시 얘기. 내가 사업자야. 난 사업자인데 내가 아직 애터미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. 될 것 같기도 하다가 안 될 것 같기도 하다가 이런 상태에서 사업을 전해. 전달이 될까요? 똑같은 거예요. 소비자가 사업 전달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. 자, 소비자인데 왜 사업을 안 할까요? 그 사람은. 근데 본인은 사업을 안 하는데 사업을 또 전해.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? 본인이 소비자한테 사업을 안 한다는 건 이유가 있겠지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시킬 때 회원 가입을 쭉 시켜놨어. 회원 가입을 쭉 시켜놨는데 이 사람이 세미나도 안 오고 센터도 안 오는데 회원 가입은 이렇게 시켜. 자기 우측으로 시키래.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. 아, 얘가 관심이 있구나.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. 근데 아니라니까요. 사업은 안 하고 싶은데 돈은 벌고 싶은 거야. 그것과 관심은 달라요. 자, 여러분들이 전달을 했는데 설득이 잘 안 돼요는 질문이 틀린 거야. 자, 그럼 소비자들 사업을 왜 전달했을까요? 돈 벌고 싶은데 사업은 안 하고 싶대. 욕심이지. 아니면 저는 소비자인데 캐시백을 받고 싶어서 전달했으면. 근데 자, 이런 경우도 거의 안 돼요. 왜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지인이, 이 두 분이 지인이라고 해봅시다. 기혜 씨 지인이 강섭 씨인데 강섭 씨는 5천만 원을 벌고 싶어. 근데 기혜 씨는 그냥 7만 원만 받아도 좋아. 그럼 이런 마음으로 강섭 씨한테 전달을 했어. 그럼 5천만 원 벌고 싶은 사람이 7만 원 벌고 싶은 사람을 보고 비전을 느낄까요? 못 느끼는 거야. 자, 여러분들이 큰 사업가를 데리고 있고 싶잖아? 그럼 내가 큰 비전을 느껴야 돼. 내가 7만 원의 비전을 느끼고 있으면 7만 원의 비전까지밖에 못 전해요. 그래서 내가 강의를 많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. 나는 7만 원의 비전이 있어도 많은 강사들의 얘기 듣다 보면 아, 저 사람은 이만큼의 비전이 있구나. 저 사람은 이만큼의 비전이 있구나. 그리고 그게 내가 공감이라도 가야 돼. 나는 7만 원만 벌어서 오는데 누가 5천만 원 벌겠다. 와, 미쳤어. 무슨 5천만 원이야.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못 전해요. 근데 그걸 보면서 아, 저 사람은 저런 꿈도 꾸네.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? 여기까지는 와야 돼. 여기까진. 5천만 원의 비전을 본 사람은요. 그냥 아예 5천만 원의 비전을 전해요. 그럼 누가 걸리냐? 7만 원 벌고 싶어하는 사람은 안 와. 근데 5천만 원 벌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야. 근데 저는 인맥이 없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7만 원 벌고 싶은 사람도 잡아야 되고 5천만 원 벌고 싶은 사람도 잡아야 되니까 상대에 따라 다르게 얘기하는 거지.